Welcome, Mukun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불금봉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 1월 2일 새해 들어서 첫 방송합니다. 오늘 불금봉 공부하기 전에 잠깐 오늘 있었던 장중 지수와 시황을 한번 살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코스닥 지수가 0.9% 떨어져서요. 66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 지수 또한 음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연말에 말씀드린 것 같이요. 여기에 보시는 이러한 저항대 2층이 2100선인데, 코스피가 지금 2100선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2010선. 잘못하면 이거 2000선도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2010선은 지금 간신히 방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은 중국 제조업이 위축된다는 이러한 어떤 우려 섞인 뉴스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부진한 하루였습니다. 또 1월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1월 효과 때문에 또 1월 달에는 지수가 오르고 각종 개별 종목들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첫날부터 음봉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첫날 신년 기대감의 상승 출발을 맨 처음엔 했는데요. 2050선까지도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시가가 2050선, 뭐 2053선까지 찍었는데, 경기 침체하고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이 확대되면서 쭉 빠졌던 하루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 장들을 좀 우리가 2019년도에는 올라갈 걸 좀 바라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663포인트가 지지됩니다. 오늘 잘못하면 663포인트까지도 빠질 뻔해 가지고 저가가 지금 667포인트였거든요. 간신히 또 663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는 우리 전체 거래량에 있는 요 세력 있죠. 불금봉 세력 라인이 지금 상승 위치에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 시작 전에 밴드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불금봉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가 2개월 가정으로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동영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은 공부하실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어제 1월 1일 날 올려놨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불금봉 밴드입니다. 여기가 이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월 1일 날 새해 아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장을 1월 2일 오늘 10시부터 개장했죠. 이 개장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뉴스테마 호재가 될 만한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항상 전날 다음날 할 시초가 종목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에어부산하고 EDGC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두 종목 다 성공적인 시초가 단타 매매를 치고 나왔고요. EDGC는 조금 물렸던 분들이 시에 다닐까 해서 4% 이상 상승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나왔던 이러한 종목입니다. 에어부산하고 EDGC. 오늘도 요 공부 마칠 때쯤에는요, 여러분들한테 내일 시초가 단타 매매 할 종목들을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 들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목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했던 포비스 TNC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수익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제 조건 없이 개성공단하고 북한 관광산 재개하겠다는 그 신년사가 어제 나온 바람에 신년사를 통해서 이러한 제의를 전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또한 번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어떠한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좀 올려놨습니다. 미 제재 때문에 이러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미국의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조금 소망으로 보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점점 미국과 또 강약을 조절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제 뉴스 보니까 여기는 김일성, 여기는 김정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 초상화 딱 걸어놓은 이러한 서재 같은 분위기에서 신년사를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세계 경제 곳곳에 뭐 5대 악재가 있다. 또 암호화폐 시장, 또 5G, LG, 삼성, 네이버, SKT 이러한 회사들, 또 5G 수혜가 고공주다. 오늘은 하이드로겐,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이 오늘 첫날, 새해 첫날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어떤 테마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오늘 뉴스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또 올려놨었고요. 장 중에 했던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이 키포인트니까 오늘 장 중에 있었던 뉴스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단톡방에는요, 불금봉 여기 비법서 33만 원 합니다. 이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고 공부하신 분들이요, 이 불금봉 비법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은 불금봉에 관련된 조건 검색식하고요, 불금봉 단톡방에서 이렇게 장중 무료 추천 종목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끔 제가 하루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추천 종목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32강 16시간 과정에 동영상 과정이 있습니다. 2개월 회원 신청하는 요 과정이 있는데요. 지방에 계시거나 또 시간적 공간적으로 공부하시기가 힘든 오프라인에서 하기 힘드신 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금봉 멘토하고 저녁을 함께하는 이러한 패키지 상품도 있고요. 1대1 개인교수 문화생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단타하고 스윙주 추천받으면서 요 불금봉 동영상하고 1대1 개인교수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에어부산하고 여기 또 시초가 EDGC는 C의 단일가에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종목들 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금봉 조건 검색식에 나왔던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봉 종목 같은 경우에요, 오늘 나왔던 종목이 보시면 이렇게 여섯 종목이 포착됐습니다. 이 여섯 종목은요, 여러분들 불금봉 비법서를 구매하시고 불금봉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들어있는 단톡방에 있습니다. 거기 아침 장 시작한 게 1시간 전인 8시에 이 종목 올려드리고요. 여기 있는 이 불금봉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비법서 구매하시면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에어부산하고요. 여기 있는 EDGC를 추천 종목으로 시초가 추천 종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EDGC하고 이두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봉상에 있는 거고요. 일봉상에 있는 거고요. 분봉으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10분봉입니다. 1분봉으로 좀 봐야 되겠죠? 1분봉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불금봉 비법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 같이 시초가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1월 2일 날 이렇게 에어부산이 어느 자리에서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1분, 2분. 딱 보세요. 1분하고 2분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1분과 2분의 저점인 6,220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20원. 자, 색상은 빨간 거로 좀 하고요. 좀 진하게 할게요. 2포인트로. 그렇게 해서 6,220원 아래나 6,220원이 올라온 자리에 양봉으로 뜰때 매입하는 겁니다. 자, 10시죠? 오늘은 10시에 시작했기 때문에 10시 30분인데 평상시 같으면 9시 3분인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오늘은 10시에 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분 지났습니다.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죠? 에어부산 이렇게. 또 아침에 여러분들이 요 10분 안에 요런 데서 수익을 낼수 있는 에어부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잠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밴드를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쭉 보세요. 요 조건검색식, 불금봉 조건검색식을 아침에 8시에 불금봉 공부하는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종목을 갖고 아침 시초가 또 장중 단타 매매, 종가 매매까지 마치는 게 우리 불금봉 기법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굿모닝, 1월 2일 수요일 9시 55분. 평상시 같으면 이게 8시 55분이겠죠. 오늘 장 10시에 시작했으니까 5분 전에 에어부산하고 EDGC 수급 및 9시 33분부터 체결 강도가 75 이상이 되면 천천히 대응해 보세요. 했습니다. 자, 에어부산 11분 만에 2% 수익 감감 축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내용을 갖고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에어부산 보세요. 1분봉이에요. 지금 11분 안에 끝난 거죠? 여기서 1분 딱요 저점에서 잡은 겁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10분봉으로 보실 때 자리들을 보세요. 요 저점까지 쭉 떨어졌던 요 부근에서 에어부산 제가 개인적으로 잠시, 잠깐만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 없이 저 혼자서 여기서 지금 수익을 냈던 건데,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1시 20분에 매수해서요, 요 저점을 통과할 때, 바로 이 수급 그린 라인이 바닥에 왔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에어부산입니다. 시초가에서는요, 여기 10분봉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매수해서 한번 올랐던 시초가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는 것과 같죠? 그 밴드에 올라와 있던 이러한 그 글과 같이, 자, 이 밴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봉 밴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불금봉 밴드에 에어부산 2% 수익 축하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쭉 올라왔고요. 이건 다 뉴스테마 호재 올라온 겁니다.
자, 1월 2일 수요일 굿모닝 에어부산이나 EDGC. 우리가 그 지난 연말 29일 날 유튜브 방송하면서요, 1월 2일 날은 에어부산하고 EDGC를 시초가로 하겠다고 추천드렸는데, 역시 오늘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부터 체결 강도가 95 이상이면 천천히 대응해봐라. 에어부산이나 EDGC 전부 9시 33분부터는요, 체결 강도 역시 75 이상 돼서 오케이 됐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죠? SCD를 또 1시 50분에 SCD, 여러분들하고 같이 추천을 드렸어요. 이 SCD 같은 경우에 단톡방하고 우리 공부하는 이런 그 제자분들 개인 톡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이용 종가 매매로 EM 코리아 했는데요. SC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약 1시간 만에 이렇게 익절을 할수 있었고요. 오늘 SCD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조금 있다가 차트로 볼 거고요. SCD 또 익절했고, EDGC도 이렇게 익절했습니다. 5,100원에 사서 5,230원 익절을 했고요. 지금 현성 바이탈 끌고 오던 거 있었죠? 지난 연말부터. 단타 치다가 조금 물려 있었는데, 오늘 그 시에 다닐까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던 현성 화이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지금 밴드 보시는 거고요. 또 차트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에어부산 받고 HCT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서 수익을 냈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 매수한 겁니다. 11시 아까 보시는 것 같죠? 11시 약 40분 정도 매수해 가지고 보세요. 이게 수익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2%. HCT 같은 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쭉, 그 다음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종목이 EM 코리아 말씀드렸죠? 종가 흐름 타고, 수익을 냈던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시 이때쯤에 매수하셨어요. 쭉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이 수익 구간을 EM 코리아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EDGC 같은 경우에는 시의 단일가에서 마지막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EDGC입니다. 아침에 시초가 단타 매매 하다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시의 단일가죠. 5,400원. 좀 떨어졌어요. 5,460원까지 올리다가 3%, 4%. 요 전에 다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5,410원, 뭐 60원, 70원, 5,400원. EDGC 같은 경우에는 물린 것 같지만 장 끝난 시의 단일가 거래에서 수익을 나올 수 있었다. 5,400원이란 거는 요 위까지도 보는 거죠. 결국은 수익 다 내고 나올 수 있었다. 요 밑에서 사서 여기서 팔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시의 단일가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나온 EDGC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봉을 통해 가지고 공부 마치고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하고 잠시 밴드를 통한 잠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아유, 이게 자꾸 화면이 없어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종목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화면이 없어지네요.
오늘 그장 마치고 우리가 그 나왔던 종목 중, 장 중에 나왔던 종목 중에 상한가 간 종목이 SCD. SC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죠? 장중 단타 매매에서 성공시켰던 종목입니다. 요 종목이 내일 또 우리 불금봉 종목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이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일 대응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늘 화면이 굉장히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게 이상합니다. 아, 이게 이상하네요. 오늘 그 화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내일 우리가 조금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요. 대응할 만한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는 SCD 보겠습니다. 내일 상한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 불금봉 종목으로 지금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FN 에스테크도 지금 추천이 아니고요. 내일 불금봉 종목으로 나올 종목입니다. 장원테크, EM코리아, 또 DKT, 제낙스, 위메이드, 유니크 지금 9개 됐고요. 또 웰바이오텍, 유비커스 홀딩까지 내일 11개 정도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자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DKT입니다. 오늘 DKT 불금봉 종목으로 나왔었죠. 그 종목 중에 오늘 우리가 내일 DKT 종목을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또그 중에 하나가 EM 코리아 있습니다. 오늘 E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시가 하나 떠 있죠. 예고가 돼 있습니다. 오늘 단기 과열 완화 장치 발동 예고가 떴고요. 또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투경 맞고도 또 상승하고 어떤 그 조건 안에 있죠. 또 우리 5일 전날 종가보다 뭐60% 이상 상승하고 단기 급등한다든가 중장기 급등할 때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러한 그 최초 판단일이 내일이다. 이러한 그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EN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투경이 떴지만 이 투경이 뜬게 사실은 또 훈장이 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일 아침에 상황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DKT하고 EM코리아를 조금 시초가 종목으로 추천드릴 예정이고요. 위메이드 또한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메이드가 조금 흐름이 이 시가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빼려고 합니다. 조건에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으로는요 DKT하고 EM 코리아를 추천드립니다. DKT하고요 EM 코리아를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초가 단타 매매 굉장히 확률이 높고요.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두 종목이 DKT하고 EM 코리아. 오늘도 보시는 것 같죠? EDGC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도지 형태로 끝났지만 수익 구간을 줬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수익 구간을 줬고 또 막판에 시의 단일가에서도 또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약한 모습이었으나
시초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2에서 3%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갈 수 있었던 이러한 종목입니다. 내일 추천 종목은 DKT하고 EM 코리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잠시 밴드를 좀 살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밴드예요. 우리 불금봉 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섯 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불금봉 비법서, 또 동영상, 온라인 과정, 또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죠? 불금봉 멘토와 대화하며 저녁을 함께, 또 1대1 개인 교습 문화생 과정이 있고요. 1대1 개인 교습, 또 이러한 그 3시간짜리 개인 교습하고 단타 및 스윙주 추천받는 이러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한 11개 정도의 내일 불금봉 종목이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 DKT하고 EM 코리아를 시초가 단타 매매로 말씀드리고요. 오늘 1월 2일 첫날 장에 수소 관련주 굉장히 지속적인 기대감, 수혜주 때문에 이러한 EM 코리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 5G도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 새해 첫날 같이 공부하면서 내일 1월 3일 새해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DKT하고 EM 코리아 아침에 이러한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건이 있을 때 이러한 것 포착해서 하느냐 또 DKT하고 EM 코리아를 추천했다 그래서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우리 불금봉의 이러한 그 종목들 내일 상승을 예상하는 시초가에서 상승이 예상되는 이러한 그 조건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공부하시는 게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1대1 개인 교습을 한다든가 문화생 과정에 들어와서 하신다든가 아니면 동영상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신다든가 이러한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 수가 있고요. 매도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아실 수 있는 이러한 그 불금봉 기법입니다. DKT하고 EM 코리아 내일 상승을 기대하면서 오늘 불금봉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금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